어떤 증거물도 갖고 있는지 한 말씀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갖고 하셨습니까? 메모리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압수수색에서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정황들을 보면 김호중 씨 측이, 즉 김호중 씨 소속사가 뭔가 법률적 조력을 받는 듯해요. 그러면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소속사 대표와 김호중 씨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죠. 거기서 압수 품목 중에 김호중 씨 휴대전화가 있어 확보됐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휴대전화가 과연 네. 그 사고 난 날 사용했던 휴대전화일까요? 아니면 여러 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하겠죠. 아하. 일단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은 본인이 그 우리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통화하고 있는 모습. 네. 그 휴대전화인지 여부는 분명히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아하.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것까지 만약에 숨겼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큰 의심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휴대전화가 요즘에 또 녹음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네. 녹음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아, 자동 녹음 기능? 네, 자동 녹음 기능.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또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삭제하면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아하. 그럼 인위적으로 뭔가를 삭제했다면 무언가 숨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니 그것도 역시 당연히 확인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모양만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전자기기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압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호중 씨가 사고 낸 그 차량에 블랙박스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게 숨겨져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전부 다 확인 못합니다. 술 마셨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네요. 그럼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뭐 통화 내용이나 혹여라도 있는 뭐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중요한 거. 네. 그 술집. 아. 그 술집에서 같이 김호중 씨하고 동석했었던. 네. 김호중 씨는 술 안 마셨다고 하니까 동석했던 사람들 일일이 조사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점 안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나 직원들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전에 이창명 씨 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맥주 몇 병 시키고 뭐 시킨 것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김호중 씨가 저렇게 사고 후 미조치, 즉 택시를 앞바퀴가 붕 들릴 정도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안진용 기자님 지난 9일 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호중 씨는 당시에 어디서 오는 길이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막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 영상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이 수면 위로 오는 게 불과 사흘 전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당일날 밤의 행적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난 9일 밤입니다. 서울 강남현 유흥주점 앞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어허.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김호중 씨인데요. 일행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저렇게 조수석에 오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김호중 씨의 차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호중 씨. 다음 서울 강남에 있는 집에 귀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에요. 50분 만에 다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흰색 SUV를 직접 몰고 또 다른 술집으로 향하는데 그러다가 저렇게 맞은편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자, 지금 5분 뒤 상황입니다. 네. 사고 직후 현장과 200m 떨어진 곳인데 차에서 내린 김호중 씨가 어디론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2시간 뒤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이 지금 보이시는 저 김호중 씨의 옷을 갈아입은 채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김호중 씨는 뭐 했어요? 김호중 씨 매니저가 또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3명인데요. 또 다른 매니저와 함께 이 현장을 찾아온 매니저와 함께 자택이 아니라 강남에 자택이 있는데요. 네. 근처에 있는 자택이 아니라 11km 떨어진 구리에 있는 한 모텔로 향합니다. 이 구리에 있는 모텔이 이 매니저의 집 근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 문화, 문자 계속해서 왔는데요. 모두 무시한 채 사건 발생한 지 17시간이 흐른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
알려진 것처럼 경찰에 출석해서 운전한 사실을 부인을 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운전한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발생한 지 17시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난 10일,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했을 때 김호중 씨는 경찰에서도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 뒤에 아 술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주점에서 나오는 행적 같은 영상 같은 것이 보도되자 다소 말을 바꾸긴 합니다. 이 말인즉슨 네. 술잔은 입에 댔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주장은 비단 김호중 씨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 역시 김호중 씨가 내가 포함된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을 했고요. 유흥주점에서는 술이 아닌 차 음료를 마셨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하. 그 뭐 술도 있고 한데 차도 혹시 여기에 제공이 되나요? 저희는 원래 없죠. 뭐 사다 가면 편의점에서 사다 갈 수도 있죠. 없어요. 원래는 가게에 김호중만.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렇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본인이 조수석에 탈 때는 통상적으로 술을 마셔서 부탁한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의 설명은 당시 술은 안 마셨지만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유흥주점에서 이런 대리운전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운전대를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저희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50분 후에 본인이 다시 차를 갖고 나오는데 아니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시켰던 사람이 50분 후에 직접 운전을 하고 나가는 거 역시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유흥주점이길래 이다마는 손님이 피곤하시니까 대리기사 서비스를 그냥 제공해줘요. 술도 안 마셨는데 막 어딘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이게 강남 청담동에 있는 한 고급 유흥주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리기사가 운전해 준 건 유흥업소의 의전 서비스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VIP들 중에서 집이 좀 가까우면 음주를 했든 안 했든 음주와 무관하게 대리운전을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호중 씨도 음주를 하지 않았지만 대리운전을 해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귀가 후에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몰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이유는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5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그래서 내가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만나러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음주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차량을 갖고 저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이동하다 사고 난 것은 맞다. 집에 갔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압구정동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귀가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유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저기에서 곧바로 이탈을 하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사고 직후에 경찰이나 보험사가 아니라 매니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현장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계속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보셨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덜컹! 자기 차 앞바퀴 덜컹! 튀어오를 정도로 강하게 차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매니저랑 저 11km 떨어진 구리에 있는 숙박업소로 간 거 왜 간 거예요? 이다만 하면서. 김호중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자택으로 가면 취재진이 몰릴까 봐. 그 밤에 누가 어떻게 알고 취재진이 와요? 취재진 기사도 안 났는데. 능력을 굉장히 높게 산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몰릴까 봐. 호텔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날의 김호중 씨 행적에 관해서 김호중 씨 측이 내놓은 해명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일단 술잔 입에 댔지만 술이 아니고 차 음료를 마셨고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지만 다시 놀러 나가려고 운전대를 잡았고 또 그러다 사고가 나서 공황이 왔지만 차분하게 태연하게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또 집이 가까이 있었지만 멀리 있는 숙박업소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지시했소! 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인데 지금 어느 정도 김호중 씨랑 친하길래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곤란한 상황을 지금 다 떠안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총대를 메고 있는 게 소속사의 대표인데요. 김호중 씨와는 일반적인 소속사 대표와 소속 연예인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면 친척 관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도 과거에 연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BS 공채 개그맨 9기 출신이고요. SBS의 과거 가장 대표적인 개그 프로그램인 우차사에서 여러 인기 코너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기억나. 이제 기억나. 네. 얼굴 보니까 기억납니다. 얼굴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호중 씨도 이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 내 친척 형이고 어렸을 때 서울에서 한동안 같이 기거했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는데 이 소속사 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일단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빼서 입고 경찰에 출두하고 일 처리를 대신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출석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매니저도 사실 김호중 씨와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 매니저가 아니라 육촌 누나의 전 남편인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저 A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육촌 누나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 씨를 모텔로 안전하게 귀가를 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 씨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손상시켰습니다. 당시에 소속사 대표 말은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김호중 씨가 공황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태연하게 전화 받는 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왜 사고 직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소속사 대표가 내놓았던 해명은 김호중 씨가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확보된 CCTV 영상을 보면 그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낸 지 5분 정도 지난 후에 포착된 김호중 씨는 굉장히 침착해 보입니다. 그리고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내리고서는요. 본인이 내린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당황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주장이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공황이 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숨이 굉장히 차요. 그래서 숨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어지럽고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가다가 뭐 쪼그려서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김호중님의 표정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예능이나 나와서 이런 걸 호소한 적이 있는데 김호중 씨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속사 입장은 2020년부터 공황장애를 알아왔고 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거죠. 이번 사건 외에도 김호중 씨가 여러 구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설이 생겼을 때 오래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고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증세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사고와 함께 다시 증상을 보인 것 같다는 건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공황장애가 또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전화통화는 또 태연히 나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도 공황장애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중들은 이걸 봤을 때 상식적으로 공황장애에 온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 이것 때문에 지금 과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3월에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공황장애가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게 좀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동료 연예인이 그렇게 공황장애를 극복한 데에는 야한 생각이 좋다라고 해서 야한 생각을 했더니 비행기 타고 유럽 갈 때 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농담처럼 했는데요. 이번에 사고 났을 때 바로 이 공황이 다시 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속자 김호중 씨 소속사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언론 기사에 맞춤형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안진용 기자님 싸늘하다는 게 좀 감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대중과 팬덤의 반응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중 안에 팬덤도 포함이 되지만 팬덤들은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극명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김호중 씨의 팬카페가 이 구호단체에 기부금을 냈는데 이게 거절당했다는 거죠. 일단 이 팬덤 같은 경우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 하면서 이 5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명목이었는데 네. 중요한 거 어제 이 해당 비영리단체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공익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면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을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팬덤들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김호중 씨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비영리 단체에서 볼 때는 이 사안 자체가 이미 사회적 무리고 대중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을 받는 게 온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기부금 반환을 결정했다는 건데 결국은 상식적으로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김호중 씨는 출생은 경상남도인데요. 김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김천시에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3년 전에 있네요. 진짜 써 있네요. 네, 수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김천시의 유명 관광지인 연화지 근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사진도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있지만 네. 김호중 씨의 동상도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런데 이걸 철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으로 인해서 김천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일부 시민들이 이 소리길을 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천시의 입장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거기서 어떻게 마침표가 찍혔으면 재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조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서 어떻게 보면 퇴출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어떤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내일과 모레 경남 창원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고요. 또 오는 23일과 24일은 서울에서 그리고 다음 달 1일과 2일에도 경북 김천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스케줄이었는데 특히 오는 23일부터 24일 서울에서 열릴 공연은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연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세계 최정상 악단의 현역 단원들이 내한하는 공연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연에서 김호중 씨가 메인 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뺑소니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관사인 KBS에서는요. 이 공연을 주관하고 있는 업체에 김호중 씨는 출연할 수가 없다. 대체 출연자를 급하더라도 반드시 대신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 내놓고 있고요. 네. 만약에 김호중 씨가 예정대로 이 무대에 서게 된다면 KBS가 주최한다는 그 부분 삭제하고 KBS 로고도 쓸 수 없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김호중 씨가 처한 거고 또 하나는 광고 위약금 문제가 걸렸습니다. 일단 광고 계약이 연예인의 어떤 귀책으로 파기가 되면 위약금을 상당 부분 물게 된다라는 건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광고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두 배에서 세 배, 그러니까 받은 돈의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반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많이들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탑스타여서 광고를 많이 찍기도 했지만요. 이 수치로 봤을 때 한 건당 많게는 수억 원을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공연 관련해서 소속사 입장은 양갈래입니다. 대중적으로,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는 사과하고 있지만은 팬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은 아티스트를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연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팬덤들은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6월 김천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매진입니다. 이틀 공연이 만석이 넘는데 매진 상태는 거죠. 결국 김호중 씨를 찾는 팬들의 마음은 그대로라고 했을 때 이 공연을 취소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환불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모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공연을 지금 비판을 받더라도 강행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주중 공연 같은 경우는 해당 방송사에서 대체자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가수를 찾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김호중 씨의 대체자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수가 누가 있을 생각하면 그거 역시 쉽지 않고 김호중 씨가 하차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표가 또 취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리 주최사인 방송사에서 그걸 요청을 해도 주관사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를 지금 상황에서 내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호중 씨 측에서도 뭐 변호사 선임하고 뭐 그런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대중들이 다 아는 분일 겁니다. 네?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은 아니고요. 네. 화면에 여러 차례 비쳤던 분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물러났을 때 직무대행을 했던 분 있죠. 네. 그 조남관 변호사. 예예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이었던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금 선임계를 냈다고 하니까 뭐 거물 중에 초거물이죠. 뭐 물론 뭐 조남관 변호사님이 한다고 뭐 있는 게 없었던 걸로 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서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마셨다고 계속 강변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제 저렇게 유명인이라 일반인이라면 아 음주는 한번 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들은 지금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가 아니라 김호중 씨 측에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언론을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평가가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